올해로 28회를 맞는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한창인 어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홍상수 감독과 초록물고기의 이창동 감독 등 세계적인 감독을 선출한 용호 시상식에서 회오리 바람의 장근재 감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재수 기자입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이어 캐나다 2대 영화제인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지난 1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70개국에서 총 377편의 영화가 초청돼 10개의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와 봉준호 감독의 마더, 그리고 신인 감독들의 작품인 장건재 감독의 회오리 바람과 김지연 감독의 고양이들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장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10대 커플이 100일을 기념해 여행을 다녀온 후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나 이제 밴쿠버 국제영화제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전에 그 아시아 영화들, 특히 한국 영화들은 좀 진보적이고 좀 급진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가져오는 영화제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제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뭐 실험적인 성향이 강하다거나 어떤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밴쿠버 영화제에 올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게 같이 영화를 한 분들이 만나서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약간 다 서로 이렇게 뭔가 의미적으로 소통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배우로서는 굉장히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쭉 들었어요. 점점 더 많이. 김지연 감독의 고양이들은 미혼과는 달리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의지나 상태를 의미하는 비혼 여성들이 독립, 결혼, 임신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페미니즘의 의미를 담아야겠다라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여성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여성주의 활동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시각이나 제 생각들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영화들이나 그 뭐 드라마나 이런 매체들에서 그런 시각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자.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담아보자. 한편 어제 있었던 제16회 용호 시상식에서는 장건재 감독의 회오리 바람이 대상을 타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상금으로는 트로피와 만불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2009 Dragon and Tiger Award goes to 18. Written directed by Tang Jan Pujay from South Korea. 저는 그 밴쿠버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 초대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그럼 지금 이 상이 저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라.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ever. 기분도 일단 좋고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되게 저한테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되게 다음 영화 찍을 때 좀 좋은 영향으로 이 수상이 되게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아직 막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감 물어봐 주시니까 계속 실감이 계속 나고 있는 중인데요. 너무 기뻐요. 재밌어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행보가 또 어떻게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되게 좀 좋은 저희 영화한테 좋은 큰 힘이 되고 될 것 같아서 이게 기쁘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 한국에서 내년 초쯤에 개봉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 영화제에서 재능 있는 한국 신인 감독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밴쿠버에서 RTV 뉴스 홍재수입니다.